여러분들은 세운 상가에 추억이 있으신가요? 청소년기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비디오를 구입하러 갔다가 놀랍게도 전원일기를 강매당하는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세운 상가가 있네. 세운 상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고기 전문가와 낯설을 하러 옛 추억이 있는 청계천 근처 어르신들의 성지인 한노포 식당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차를 놔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안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운전대를 놓는 게 뭔가 체력적으로 좋은 나이가 된 듯하네요. 이곳을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벽지와 인테리어 소품의 백화 방산시장을 거쳐서 가는 방법과 을지로 상가역 5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50m 정도 가다가 골목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앞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서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왠지 으쓱한 골목길이 나오더라고요. 이쪽 루트는 여성분 혼자 오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을지로 상가역 앞으로 오는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그러면 확실히 다리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200m 정도 쭉 직진하다가 다리가 조금 아플까 하는 시점에 파란색 두꺼비가 나오면 바로 오늘 소개할 청계어시장 전주식당이 나옵니다. 먼저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 노포 스타일의 식당인데요. 입구엔 종이로 깨알같이 메뉴가 적혀져 있는 게 상당히 정겹게 느껴집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포장마차 스타일의 테이블이 6개 정도가 놓여있는 작고 아담한 식당의 모습이었고 한쪽 벽면에선 방송 이력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에 모듬의 2인과 새우튀김, 초밥까지 주문을 해봤고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우선 고추와 마늘, 와사비, 쌈장 등이 먼저 세팅이 되어졌고 쌈장도 양념 쌈장으로 내어주시네요. 밑반찬으로는 굴무침, 꼬마, 미역과 브로콜리, 건연근조림, 감자샐러드, 문어스케, 도토리묵, 나물무침. 밑반찬은 날마다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연근인데 물엿에 약간 바삭하게 맛있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주시는데요. 명태조림과 김치전이 나왔습니다. 1인 2만원 모둠의 기본찬이 꽤 많아서 메인을 받아보기 전에 술 한두 병은 그냥 들어갈 듯 했고요. 제가 원래 익힌 생선을 비린내 때문에 잘 못 먹는 편인데 양념도 잘 되어 있고 비린내는 살짝 느껴지긴 했지만 그닥 많이 신경 쓰이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기에는 좀 비리다. 괜찮네. 독서가서 입맛이 보이는 변해가지고 왔는가? 난 잘해도 이젠 늙었어! 잘해! 오늘의 메인인 모둠회가 나왔는데요. 회 종류는 사장님이 상태 괜찮은 애들로 알아서 내어주시는데 이날은 점성어와 방어가 괜찮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횟집에서 무채나 천사채를 깔아주시는데 이곳은 놀랍게도 고급 횟집에서 선보이는 옥돌 위에 회를 내어주셨습니다. 사장님, 이 밑에는 온도 때문에 이렇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차게해가지고 네, 네. 저녁에 끝나면 네. 이걸 삶을 수도 있고 콕콕 삶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되면 식잖아. 네. 냉동실에 넣고 쓰면 그렇지. 차갑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얼음으로 안 하시고 오래됐지. 네, 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되게 쫀득하네. 회는 전혀 물은 감이 없고 방어에도 화로로 먹었을 때 느낌과는 또 달랐습니다. 기름짐이 화로랑은 다르구나. 느끼함이 빨리 올라오는 활 대방어와는 달리 기름짐이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었고 대방어만큼은 아니지만 살도 찰지고 깔끔한 느낌이 있는 숙성회였습니다. 그리고 담백한 맛의 점성어가 방어의 고소한 풍미를 살려주는 이 둘의 케미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썬 방식이 정말 내 스타일이거든.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먹기가 좋지. 전 두꺼운 게 좋은데 말이죠. 방어가 좀 기름지잖아.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실증이 안 나고 방어는 먹다 보면 실증 나. 참치도 그렇잖아. 먹다 보면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같이 그러니까. 먹으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차려. 두 번째 메뉴로는 새우튀김인데요. 비주얼은 왠지 투박한 느낌으로 튀겨졌고 새우튀김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생선튀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도 돼요. 어떤지. 그냥 먹어? 안 찍으니까? 대박. 야호. 너무 맛있다. 그냥 먹으면 돼. 한 입에.
맛있지? 우리 부산에 조선 호텔 갔을 때 달고기 신 칩스 딱 그런 느낌이야. 그 맛. 이 놀라운 튀김은 저희가 부산 조선 호텔에서 비슷한 맛을 느껴봤는데요. 퐁신퐁신하면서 부드럽게 새우를 감싼 튀김옷이 바삭한 느낌도 나면서 새우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가격은 15,000원이지만 말도 안 되게 고급스러운 맛을 왜 여기에서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리필될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찬들을 내어주시는데요. 점성어 껍질도 여기서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쫀득한 식감에 계속 손이 가는 감칠맛이 인상적이었고요. 탄수화물이 땡기는 찰나에 타이밍 좋게 초밥이 나왔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절묘한 타이밍은 이곳 사장님의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밥이랑 또 이렇게 먹으니까 또 잘 들어가. 자리의 느낌은 살짝 도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 정도면 회사지. 마음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투박한 초밥이 왜 맛있게 느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곳에서만 느껴지는 감성이 맛을 더해주는 게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결에 따라 초밥을 만드신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초밥은 약간 술이 올라왔을 때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서비스로 해국수를 내어주셨는데요. 해국수를 주문하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시키라고 맛보기로 조금 주셨는데, 사장님의 후한 인심이 이곳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맛은 거의 없는 해국수는 주문 안 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식당마다 영업 스타일이 다르잖아. 여기 사장님이 우리가 모둠에 시키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오늘은 점성하고 방어가 신선하니까 그것만 주겠다라고 하셨잖아. 횟집 같은 데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딱 자르는 거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오메! 마지막으로 주신 서비스는 점성어가 들어간 지리인데요. 매운탕으로 먹을 건지 지리 스타일로 먹을 건지는 미리 사장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지리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뭐 매운탕 할 거냐고 지리 할 거냐고 물어보실 때, 근데 사장님이 지리 먹었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이런 육수 맛은 지금 생애 두 번째거든? 아 진짜? 응, 먹어봐. 뭐 장난 아니지. 아주 예전에 가락수산시장에서 다금바리를 먹은 적이 있었어. 다금바리? 어, 너무 맛있어갖고 그 맛을 지금 내가 찾아다녔다? 근데 오늘 만났어. 20년 전에 20년까지는 아니고 10년 넘었는데 내가 지금 평생의 두 번째 질이야. 이 맛을 내는 데를 처음 지금 오랜만에 지금 또 발견한 거야. 와. 아껴 먹어야 되나? 뭘 아껴 먹어 지금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이곳의 지리는 정말 지를 정도의 맛이었는데요. 국물은 사골육수처럼 생선뼈로 국물을 내신 듯했고,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의 육수는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술자리가 시작되게끔 하는 위험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건 꼭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저녁 때는 사람 많죠.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맛있는 거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네. 있는 것도 못 챙기는 거예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올게요. 아, 네, 네. 네. 항상 제대로 대접받고 총 69,000원. 자, 오늘은 힙지로에 위치한 청계어시장 전주식당을 들러봤는데요. 친절하신 사장님의 후한 인심과 노포의 감성이 술맛을 더 자극해 뭔가 더 있으면 맨정신에 나오기가 힘든 느낌의 식당이었고요. 처음 가봤지만 왠지 자주 가본 듯한 친근함을 주는 곳이라 근처 지나실 때 부담없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